2017 빛고을 청년봉사단 제14기 발대식이 25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봉사단원 5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박덕희 이사장의 인사말과 윤장현 시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선서를 통해 자원봉사로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며 건전한 청년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대학생과 청년으로 구성된 빛고을 청년봉사단은 문화, 교육, 지역사회 봉사팀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지역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주메일TV 오승지입니다.